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임대가 가장 잘 되기로 유명한 대명 28동에 있는 다가구 건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건물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 우선 가구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여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 4층 모두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씩 해서 전체 9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먼저 살펴보시면 오늘 건물에서 250m 거리에는 남산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동쪽으로 500m 거리에는 명덕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덕역은 또 대구 1호선과 3호선 교차역이 되는 교차역이죠. 그래서 남산역까지 트리플 역세권에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명덕역에서 5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덕역에서 또 두 곳에는 대구 시내 동성로, 중앙로 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유입이 되는 수요층까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임대가 가장 잘 되기로 유명한 동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건물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 가운데 보시면은 빨간색 벽돌로 되어진 큰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입니다. 계명대학교뿐만 아니라 오늘 건물에서 가까운 곳에 대구교육대학교와 그리고 영남이공대 그리고 영남의과대학까지 대학교만 네 곳으로 학생들 수요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 보시면 연식은 조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 2년 전에 주인분께서 기둥 및 택스 그리고 방 안에 모두 임대하는 방까지 모두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건물 앞으로 손볼 곳은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수익이겠죠. 오늘 건물은 투자 대비 수익률도 아주 괜찮은 건물로 집중해서 오늘 건물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건물 전면은 하강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 우측과 좌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빨간색 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건물 바로 앞으로는 북도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바닥 주차장 바닥은 이렇게 칠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둥들마다 보시면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구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텍스 시공 깨끗하게 또 시공을 다시 한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차는 왼쪽으로 이렇게 두 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우측으로 이렇게 주차 네 대 할 수 있도록 여섯 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구 쪽에 보시면은 텍스 밑으로 또 보시는 것처럼 LED 등으로 이렇게 또 싹 다 바꿔 놓았는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왼쪽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우측으로 이렇게 주출입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는 오늘 건물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분리수거함까지 이렇게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데군데 또 CCTV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주출입구를 통해서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현관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세입자분들 여기 자전거도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단실 밑으로 또 조그만 창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도구, 제기옷에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CCTV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오늘 건물 복도 쪽에도 이렇게 손을 다 봐놓으셨어요. 절반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아이보리 색상의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절반 부분은 화이트 색상의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2층이고요. 오늘 건물 지금 현재는 만실 상태로 공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제가 주인분께 사진을 미리 받아 놓겠습니다. 그 사진으로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방 안쪽에도 올림모딩을 통해서 신축 못지않게 잘 되어져 있는 점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고요.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자, 2층, 3층, 4층 모두 동일하게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씩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오늘 건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매매 상승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시면 지금 지상철 3호선 지상철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상철 남산역까지는 얼마나 가까운지 바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우측 정면에 임대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임대아파트 우측으로 또 명덕역이 아주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에 있으면서 주변으로 학교, 대학교만 네 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 수요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명입 활동은 원룸 하나 운영을 하시는 집주인분들도 이곳에 매물이 나오면 또 하나 더 구입을 희망을 하십니다. 그만큼 임대 1순위로 임대 특구로 자리하고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원룸 6가구에 투룸 3가구로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34.9제곱미터, 구단위로 40.8평, 건물 연면적 254.04제곱미터, 구단위로 76.8평, 사용승인 2003년 5월 22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또 리모델링을 마쳤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6억 7천, 융자 현재 없습니다. 융자는 없지만 융자는 약 2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융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 전화 주시면 유선상으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2,900, 인수금액 6억 4,100, 월수입 343만원에 은행 이자 없이 그대로 순수익 34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융자 없이 6억 4천 정도 투자하셔서 343만원 수익률도 괜찮게 나오는 건물입니다. 여기에서도 주인분께서 매매금액 절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매매금액 절충 시 수익률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임대 특구에 위치한 다가구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